전략적으로 좀 분석하고 많은 생각들을 해가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냥 막 뛰어들어도 경험은 된다. 아, 그쵸. 네, 안녕하세요. 비디오노트입니다. 저희는 지금 인쇼 지금 전시회장에 나와 있는데요. 특별히 이제 블랙핸드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. 간략하게 어떻게 또 크리에이터를 또 하고 계셨는지 그런 계기 같은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랙핸드 채널을 운영하는 블랙핸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누구나 그 항상 꿈꾸듯이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그 막연한 생각 있잖아요.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. 처음부터. 그렇죠. 막 뛰어들 순 없으니까.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이 컨텐츠 말고 이제 애들 좋아하는 클레이로 만드는 캐릭터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. 아. 네. 이런 컨텐츠가 잘 되는 걸 외국에서 제가 봤거든요. 아, 이거는 내가 또 할 수 있겠다.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채널을 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뭐 다른 기타 여타 다른 채널들은 좀 얼굴을 노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. 어떻게 보면 이게 블랙핸드라는 게 상징이 됐잖아요. 네. 그렇게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원래 저는 그 컨텐츠 자체가 이제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영상에 보면은 얼굴이 잠깐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. 네네. 손으로 하는 거 하는 거니까 얼굴이 안 나오지 않았나. 손으로 네. 주로 만드는 컨텐츠다 보니까 이렇게 네. 손 위주로 나온 것 같다. 이렇게. 숨기려고 네. 일부러 한 건 아닌데. 네. 좀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는 편인가요? 아, 이렇게 했으면 재밌겠다. 그래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또 되더라고요. 실생활에 좀 접근해 있지만 또 이렇게 네네. 만들기는 또 막상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들 자주 만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. 네,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. 혹시 뭐 촬영하실 때 쓰는 장비 같은 게 어떤 거 쓰시는지? 저는 소니의 네. AX700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. 네네. 원래 렌즈 교환식을 쓰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캠코더가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죠. 네, 인물 모드로 해서 하면은 뭐 크림 효과도 네네네.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좀 약간 사용하기 편해서 네.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. 따로 이렇게 뭐 렌즈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. 편리하더라고요. 이제 막 시작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께 뭐 조언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렇게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그 막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. 자기 색깔을 좀 찾아보고 이거 내가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좀 분석하고 많은 생각들을 해가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. 크리에이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잘하는 거나 이런 걸 좀 확실히 네.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네네. 접근성이 또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네. 그냥 준비 없이 뛰어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. 우선 뭐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좀 스스로의 색을 좀 명확하게 네. 했으면 좋겠다. 하지만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. 그냥 막 뛰어들어도 경험은 된다. 아, 그쵸.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처음에 다른 걸로 또 시작하셨던 것처럼 네네. 또 경험은 되니까요. 네. 네.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안 맞는 말이네요. 처음에 한 말이. 지금까지 비디오노트에서 블랙핸드를 만나봤습니다.